자, 뭐 게임도 좋고 다 좋지만 저는 이제 먹팅 요정 초아 씨를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뻔하디 뻔한 요리 말고 캠핑장 필살기로 할 수 있는 스페셜 요리 레시피를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뭐지? 캠핑장 가서 정말 아, 이 사람 배웠구나 라는 소리까지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캠핑장에 인싸되고 싶은 전기자님도 이거 하나만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타코야키 팬인데요. 아, 저 저거 사고 싶었었어요. 아하. 저거 해 먹으려고? 저거는 네. 근데 할 수 있는 요리가 되게 제한되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저도 사실 생각했던 게 아, 저거 타코야키를 1년에 몇 번 먹겠어. 그러니까. 사고 싶은데 못 사서. 근데 캠핑장 가서 타코야키를 먹는다. 벌써 문어를 썰어야 되고 너무 지금 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 어디서든 흔하게 사 먹을 수 있는 타코야키는 아닙니다. 자, 평범한 타코야키 노노. 그거는 캠퍼들 사이에서 뭐 스페셜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가 없겠죠. 자, 배운 사람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합니다. 캠핑에서 빠지지 않는 게 뭐다? 고구마. 고기. 고기. 라면. 아, 라면. 라면? 라면. 삼겹살이죠. 삼겹살. 아, 고기가 많았는데, 고기가. 겹살은 뭐 기본 가야죠. 네. 삼겹살과 밥, 여기에 타코야키 팬만 있다면 냄새로 홀릭. 그리고 비주얼로 시선 강탈. 캠퍼들 사이에서 인싸 등등입니다. 뻔하디 뻔한 메뉴가 아닌 아주 스페셜한 삼겹 타코야키를 준비해 봤습니다. 와, 삼겹 타코야키 뭐지? 와. 아, 그러면은 저기 문어는 안 들어가는 거네. 삼겹살을 잘게 다져가지고 밥이랑 섞어서 주먹밥 형태로 굽나? 그런 거 같다. 그건 굉장히 번거로운 방식입니다. 아, 그래요? 더 쉬워요? 먼저 김치와 청양고추를 다져 만든 주먹밥을 작게 만들고요. 대패 삼겹살을 준비합니다. 대패. 주먹밥을 감싼 다음에 타코야키 팬에 올려가지고 굴려가면서 익히고. 굽는 재미가 있겠다. 굴려주시면서 노릇노릇 구워주시고 또 다진 대파와 소스를 뿌려주면 끝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 원래 SNS에서 유행하던 인기 레시피였는데 이게 캠퍼들 사이에서 정말 인기 대폭발했어요. 정 기자님. 저도 이제 이 정도면 트윈 캠퍼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죄송한데 오코노미야키 수준인데. 많은 거에 난이도는 괜찮아요? 저 같은 사람도 할 만합니까? 아, 냉동 삼겹살 그냥 이게 감아주는 거예요. 네, 대패 삼겹은 감기 쉬워요. 아, 그래요? 아, 정말 뭐 손가락이 있다면 다 할 수 있어요. 아, 왜냐면 잘 감겨, 진짜로. 대패 삼겹은 그냥 둘둘둘 말아주는 거예요. 맞아, 맞아. 근데 구우면서 변해가는 게 보이니까 재밌겠네요. 타코야키도 먹고 저것도 해 먹으면 되잖아요, 저 팬에다가. 그렇죠, 그렇지. 뭐. 원하신다면 다 가능합니다.